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반도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오늘은 썰렁하네요, 진짜로. 예, 날씨는 뭐 아주 뜨거워 죽겠는데, 예, 다들 휴가를 가셨는지. 예, 오늘은 생방송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도로 적은 상황입니다. 발칙한 청취자님과 거의 1대1 방송이 되지 않을까 오늘. 예, 흥미로운 또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봅니다. 예. 요즘 많이 덥죠? 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습도도 높고 날씨도 더우니까 더 짜증이 납니다. 예. 지금 뭐 날씨는 뭐 7, 8월 지금 폭염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 정세는 날로 지금 추워지고 있죠. 예,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예, 서늘함을 넘어서 이제는, 예, 냉랭한 한기가 느껴질 정도의, 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좀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죠. 예, 일단 뭐 한국 정부 측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으나, 북한 측에서는 남쪽에서 탈북자를 동원을 해서, 북한에 테러를 가하려고 했다, 뭐 이런 발표와 기자회견, 그 관련자의 기자회견까지 있었습니다. 예. 참 남북관계 뭐 60년사를 돌이켜보면 뭐 전쟁까지 한번 치렀고요. 온갖 일들,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등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북한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를 폭파하려고 한 거는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잘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북한에 누군가를 보내서, 예, 폭발물을 이용해가지고, 예, 북한 시설을, 그것도 뭐 김일성 주석이나, 예, 그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폭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잠입을 했다, 뭐 이런 사건은 뭐 초유의 이런 사건으로 지금 뭐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거 뭐 안 그래도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양상인데, 뭐 거기에 지금 그야말로 그 신나를 갖다 부은 꼴이 돼 버렸죠. 예, 앞으로 남북 관계 크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반도 통신은 남북 관계의 종결자, 동까모, 일명 동까모죠. 예, 동상을 까는 모임. 예, 동까모 사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오늘 주요 쟁점으로 해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한반도 통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예, 아직 신청을 해주신 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지금 북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무란봉 악단,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큰 파장,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무란봉 악단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그 북한의 미국의 대중음악을 연주를 했어요. 연주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런 장면을 최근 뭐 실황 공개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가지고 저도 좀 봤는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로키의 주제곡, 뭐 이런 연주를 했고요. 영화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죠. 예, 그 미니와 야수의 주제가 뷰티 앤 더 비스트인가요? 예, 이 노래는 직접 불렀어요. 예, 북한의 가수들이 직접 부른 이런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파격적이다. 저도 나름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그 무란봉 악단이 연주했던 미국 음악 중에서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로 오늘 한반도 통신 시작하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캐릭터에 안 맞게 무슨 팝송을 보내드리나 뭐 이런 또 희한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모란봉 악단이 연주를 했던 곡이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대중 가요를 팝송을 북한 그 연주자들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앞에다 놓고 연주를 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뭐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상당히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북한의 외교 행보가 앞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사건이어서 거기 그때 공연 때 연주했던 노래 마이웨이 보내드렸습니다. 예. 오늘 뭐 발칙한 님하고 둘이 방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 속속 속속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들어오 계시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심심합니다. 혼자 방송 진행하면 재미가 없죠. 오늘 먼저 주간 한반도 소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화제가 됐죠. 네티즌들 사이에 북한에서 이제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아무래도 뭐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뭐 북한에서 이제 뭐 특별 행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난 4월에 그리고 지금 뭐 지난주에 또 그 북한의 뭐 뒤에 이제 오늘 한반도 주간 한반도 초점 시간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지만은 이른바 이제 동가무 사건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의 동상을 폭파하려는 뭐 이런 시도를 하려다가 체포가 되는 탈북자가 체포가 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야 뭔가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무슨 발표를 하는 건가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중대 발표 18일 정오에 중대 보도를 통해서 발표 나왔습니다. 예, 그건 이제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용함에 대한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문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명의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보도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그다음에 이제 국방위원회가 지금 이제 헌법상 최고 기구죠. 그다음에 최고 인민회의, 뭐 이제 정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 이제 북한의 주요 권력 기관의 동시 명의로 공동 명의로 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좀 뭐라 그러나요? 예, 중대 발표 놀이가 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 아니 뭐 원수 안 그래도 뭐 최고 지도자 뭐 이미 조선노동당 제1비서고 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인데 뭐 원수로 뭐 이렇게 그 승진하는 건가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승진이죠 일종의 예, 승진하는 걸 두고 무슨 중대 발표라고 하느냐 그래갖고 좀 우리 국민 들이 느끼기에는 정서상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상은 이게 뭐 기 빠지는 소리 한다 북한이 예, 뭐 이런 좀 허탈감을 좀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건 이제 뭐 북한하고 우리의 어떤 문화 차이 정치 문화 차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북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중대 발표라고 하느냐 중대 보도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뭐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일단 최고 지도자의 어떤 신변과 관련된 거는 북한 내부에서는 제일 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뭐 중대 발표가 아니라 중대 보도가 아니라 뭐 그보다 더 큰 표현이라도 하는 거죠. 뭐 예컨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위원장으로 추대됐다든지, 예, 김정은 이제 뭐 최고 사령관이 지난 이제 4.15를 앞두고
제1위원장, 그 다음에 제1비서로 추대가 됐죠. 뭐 이런 최고 지도자의 어떤 신변과 관련된 이런 보도들이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한 뉴스입니다. 뭐 우리 그 정치 문화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뭐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에서는 서방의 어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이제 북한식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최고 지도자의 이제 신변과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뭐 중대 발표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과거에도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남쪽에 북한 문제 전문가다라는 분들이 사실은 좀 반성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뭐 우리 정부도 북한에 중대 발표한다 보도한다 그러니까 뭐 다들 그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뭐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고 뭐 일각에서는 각하께서 벙커로 피신을 하셨다 뭐 이런 뭐 얘기까지 좀 있던데 썰까지 지금 뭐 흘러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대 보도 이런 게 나와가지고 과거에 보면은 그 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중대 보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예컨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제출됐다든지 그러니까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뭐 명령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이게 중대 보도로 발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측 가능했던 거죠. 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어떤 신변과 관련된 이런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연구해 보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다 알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좀 뭐 무능력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뭐 연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남쪽에서 아무도 이런 예측을 한 전문가들이 그 당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게요. 일단 노동당에서는 당에서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가 주석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영원한 주석으로 이렇게 추대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제1비서 제1국방위원장 뭐 총사령관 이러면은 이제 직위를 거의 다 최고 지도자로서의 공적 지위를 대부분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그 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직위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게 군에서 최고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사령관이 대장인 거죠 지금 그죠? 예. 근데 원수나 차수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직급 체계를 보면은요 이제 대장까지는 우리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중장을 상장이라고 부르고 소장을 뭐 소장은 좀 다를 거예요. 약간은 뭐 명칭 차이는 있는데 대장까지는 뭐 우리의 이제 군사 지휘 체계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 위에 이제 차수, 원수, 대원수 이런 직급이 있어요. 이제 뭐 원수야 뭐 이제 다른 나라에도 있죠. 별 다섯 개짜리 이제 원수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차수부터는 별 하나를 줍니다. 왕별이라고 그러는데 왕별 하나를 주고 원수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국장이 그 새겨진 이런 별 왕별을 받게 되고요. 대원수는 이제 또 대원수 제가 저기는 못 봤습니다. 계급장은 못 봤는데 대원수는 이제 두 명밖에 없어요. 그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생존하는 그 대원수는 없죠. 예. 그리고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92년 4월에 이제 대원수로 추대가 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제 2012년 올해죠. 2월 달에 이제 탄생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원수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대원수로 추대된 사람은 김일성 주석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리을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을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항일투쟁 때부터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랑 이제 같이 항일투쟁을 했던 항일 1세대죠. 1세대 다 보니까 이제 계속 군사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조선민국 원수 칭호까지 이렇게 이제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수는 군사 직위상 원수는 아니고 좀 상징적인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수는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이제 차수는 제가 뭐 과거에 북한에서 발표가 나온 거나 이런 거 보니까 뭐 차수로 승진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봤고 그 16일이었죠? 현영철. 그러니까 리용호 그 총참모장이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로 직전인 16일에 현영철 대장 에게 차수 칭호가 수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아마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임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임이죠. 리용호 총참모장 후임. 민현영철 대장에게 차수 칭호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휘 계통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총사령관에 임명이 됐는데, 총사령관에 임명이 됐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그 현영철 총참모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총사령관 밑에 있는 거죠, 총참모장이. 근데 밑에 있는 총참모장한테는 차수가, 그러니까 한 직급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총사령관은 대장인 거죠, 이제.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예상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 직급을 맞춰야죠. 그래서 현영철 대장에게 이제 차수가 그 수여가 되면서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차수 칭호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원수 칭호가 주어질 가능성, 그리고 지금 생존에 있는 원수가, 그러니까 공식 직위상 원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직급이 위여야 되겠죠. 차수보다는, 총참모장보다는 직급이 위인 게 맞기 때문에, 아, 이게 원수 칭호가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대 보도, 중대 발표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북한에서는 보통 최고 지도자의 어떤 신변과 관련된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변과 관련된 보도일 거고, 예, 이런 게 이제 공식 발표되는 걸 뭐 만족으로 공식 발표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공적 지위나 아주 중대사가 생겼을 뭐 이런 것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럼 이미 뭐 당에서는 제1비서, 국가에서는 국방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그다음 군대에서는 총사령관 직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왜 원수 칭호를 받는 것밖에 안 남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어야죠.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요한 어떤 직위, 특히 원수 직위가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뭐 그런 뭐 NSC 소집하고 이렇게 그 쇼를 하고 긴장을 하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뭐 대한민국에 북한 문제 전문가분들이 꽤 있으신데, 뭐 대학원도 있고 뭐 박사분들도 꽤 있고 뭐 지금 국회에 진출할 국회의원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정보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는 이제 뭐 그런 그 뭡니까, 예, 그 뭐 학위나 이런 건 없지만 나름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 어떤 반공 냉전 이런 의식에서 좀 벗어나 합리적으로 좀 보려고 그동안 애를 써와서 했기 때문에 나름 객관적으로 북한 문제 이 분석이 좀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가깝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념과 사상은 다르지만, 예, 남북 관계가 잘 돼야 서로 좋은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저기 한번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이런, 예, 뭐 보좌관 뭐 이런 직위는 아니더라도, 예, 가서 그 하여튼 그, 예, 상담? 상담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자문? 예. 자문인이라도 해야 될 용의가 있다. 제가 누누이 방송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맨날 안 하고, 그 뻔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생쇼나 하고. 에이, 이거 좀 안심스럽습니다. 안심스러워요. 그죠? 대한민국, 이거 뭐, 전문가들이 있어봐야 뭐, 국정원은 놔뒀다 뭐 합니까, 이거? 이 정도도 예측을 못 하는데. 물론 뭐, 저도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만은. 전 대체로 중대 보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아, 그동안 제가 이제 남북관계 연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 최고 지도자 뭐 관련된 신변 관련된 무슨 보도가 있는 것 같다. 뭐 최고 지도자가 뭐 중대 명령을 내렸다든지, 예, 아니면 뭐 누구한테 뭐 중요한 어떤 그 뭐 훈장이나 뭐 이런 걸 수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걸 가능성이 높았는데, 뭐 엉뚱한데 다 허물켜다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들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허탈했던 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괜히 뭐 흥분한 거예요. 예, 그죠? 예,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괜히 이제 자기들끼리 흥분하다가 자기들 예상하고 이제 빗나가니까 괜히 뭐 북한이 무슨 뭐 낚시했다. 무슨 낚시랍니까?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건데.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낚시를 당한 거죠,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나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 정치권, 그 다음에 언론사들이 좀 다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허물 켜고 낚시질하고 생쇼하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면서 좀, 저는 뭐, 요 보도 나오면서도 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중대 보도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 제 분석인데, 뭐 제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단연간 이제 북한 문제 연구를 좀 해봤기 때문에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제 분석은 뭐냐면은, 이제 군인이 원수 칭호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제 그 지휘 계통상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이제 원수 칭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계통상의 문제로 원수 칭호가 지어질 수도 있는데,
군에서 예, 뭐가 이제 이렇게 승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전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뭐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 뭐 총사령관이니까 대장직위를 가지고도 이제 그 이게 뭐 충분히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거고.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 1953년 2월 달에 제가 이렇게 53년 2월 달에 원수로 추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끝 무렵일 때죠. 아, 그리고 김제일 국방위원장은 92년도에 원수 추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제 대원수 추대가 됐으니까 북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직위를 아무리 최고 지도자라도 형식적으로 직위를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일성 주석과 같은 경우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 원수로 추대된 이유가 그죠 그 뭡니까 한국 전쟁과 관련이 높겠죠. 예, 53년 7월달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으니까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이걸 뭐 총지휘했던 사람에게 뭐 높은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높은 평가로 원수 직위가 주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럼 92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원수직위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이해에 흥미로운 게 이해에 김일성 주석은 92년 4월 달에 대원수로 추대가 됐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92년 뭐 비슷한 4월일 겁니다. 아마 3월인가 4월인가 원수 추대가 돼요. 이런 거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92년을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요. 92년도에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91년도 12월이죠. 12월 달에, 91년 12월에 남북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고요. 미국에서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어떻게 보면 전공인 거죠. 그죠?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를 하고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다. 팀스피릿 훈련이 대표적인 핵전쟁 훈련이었잖아요. 예. 핵전쟁 훈련을 중단했다는 건 북한의 안보 문제에 한국 정전협정에 비견될 만한 이런 한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 시기가 92년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론하기에는 92년도에는 바로 이러한 북미 관계에서의 어떤 변화 조짐, 특히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과 핵무기 전술 핵무기 철수,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러면서 어떤 남북 관계가 통일에 근접해지는. 통일의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그리고 실제로 94년도에 7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발표가 있었죠. 예, 그때는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미 관계는 뭔가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정전 체제가 종식이 되고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디딤돌이 만들어진 게 바로 92년도입니다. 예. 그 시기에 이제 원수 대원수 칭호를 수여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것을 전공으로 평가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53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원수 승진을 한 것도 추대가 된 것도 그렇고 92년도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각각 대원수와 원수로 추대된 것도 그렇고 이게 그냥 의례적인 이런 절차가 아니라 어떤 그 전공에 대한 평가 이런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원수 칭호 수여도 어떤 전공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전공이거나 혹은 미래의 전공일 수 있는데 뭐 지금 최근년도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군사적으로 뭔가 의미심장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제 미래의 어떤 전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예,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예요.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원수 칭호를 수여를 하고 그 이른바 동까모 관련자가 기자회견을 바로 다음 날 했습니다. 그리고 외무성에서 북한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 제 기억으로 18일인가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을 북한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미 정책, 한반도 정책, 핵 정책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게 거의 유사한 시점에 이런 발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북한에서 지금 뭔가 중대한 20일이었습니다. 예, 요즘 확인해 보니까요, 북한 외무성에서 발표가 나온 게 성명서, 그러니까 핵 문제, 핵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겠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게
20일이었네요. 그러니까 바로 18일 날 원수 칭호가 수여되고 그 다음에 동까모 요 기자회견이 19일 날 있었고요. 그래 20일 날 외무성에서 핵 문제, 핵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연이어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뭔가 지금 북한의 주요한 군사적 정책 변화가 지금 그 포착이 되고 있는 시기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원수 칭호를 받았다.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 아닌가. 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이게 중대 발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이제 뭐 원수 치대되는 게 무슨 뭐 별 중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중대하다고 보도를 하고 사람들 낚시질을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내막을 이 맥락을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중대 보도였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소식 관련 소식인데요. 예, 중국 정부에서 예, 그 조선노동당 김정은 제1위원장 비서가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것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네요. 예. 18일 홍레이 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는 보도를 했는데 북한은 이를 어떻게 보느냐,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예. 북한 측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국가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다고 발표했다고 확인하면서 예.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관계로 중국은 김정은 사령관과 조선노동당의 지휘 아래 북한의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중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재확인한 거죠. 예. 북한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동반자적 관계, 전략적 동맹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요것도 주목이 되는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 이런 보도 같지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요. 왜 이제 요것도 주목이 되냐면은 제가 말한 대로 원수 칭호를 수여한 것은 향후 이제 북한의 대미 전략, 한반도 전략의 어떤 정책 변화 이런 것이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남북 사이에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급격히 긴장화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 이런 우호적인 입장이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중국이 좀 지지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중국 측의 이런 입장 발표도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주간 한반도 소식 나머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의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살면 한번 사는 것을 걸음
지원에 우리 보내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노래 들으면서 예, 채팅을 좀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다음 제가 전해드릴 소식하고 관계가 있었네요. 뭐 최근에 뭐 북한의 당과 군 사이에 무슨 그 뭐 갈등이 있다. 예, 그래서 리용호 총참모장이 뭐 그래서 해임된 거 아니냐. 선군 정치에서 뭐 선당 정치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와 관련된 또 보도가 있었네요.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20일 날 뭐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부질없는 망동이라는 이런 내용의 예, 보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조직 문제가 취급된 것 관련해 별의별 헛소문을 다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 문제가 그 리용호 총참모장 해임권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헛소문이다라고 이제 일축을 하면서 조선 지도부 내에서 첨예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느니 우리가 선군 정치에 이탈하여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선당 정치로 권력을 재편하였다느니 하며 있을 수도 없는 소리들을 망탕 꾸며내어 퍼뜨리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 누구를 해임하든 임명하든 그것은 남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예, 신변관계로 해임된 것이 아니오 모여 하면서 가진 억측과 헛소리로 우리 내정에 간섭하며 또 한 차례 반공화국 광대극을 벌려놓은 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베긴 자들의 난폭한 국권침해행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요.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용대하여 오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선에는 추호의 변함도 우여곡절도 없다 라고 못을 박으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화에 권력 다툼이와 하며 헛나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 혁명 수뇌부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도전이다. 예, 귀머거리 재속에 있는 소리 하는 격에 뭐, 북한식 속담인가 봐요. 예, 어렵네요. 예, 귀머거리 재속에 있는 소리 하는 격에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데 귀머거리가 예, 자기 머릿속에 있는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헛소리다 있는 거죠. 뭐, 예, 뭐 이런 의미에 속담을 인용을 해서 예, 속담을 인용을 해서 그 남쪽에서 예, 어처구니 없는 망동을 하고 있다. 예, 주변국의 일부 언론들이 말려들고 있는 아마 이건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중국 주변국들의 일부 언론들 중국이나 러시아 쪽을 아마 지적하는 거 아닌가 말려들고 있는 것이 그 기우감이 아닐 수 없다는 예, 그 발표를 했습니다. 19일 날 예, 조선신보 그러니까 뭐 총련이라고 그러죠. 예, 조총련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조총련이라고 그러는데 예, 조선신보 논평 기사에서도 예,
지금 뭐 체제 불안설을 유포하고 있는데 이거 억측이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리용호 참모장이 왜 해임이 됐는지 뭐 이건 사실 이유는 아직 뚜렷치가 않아요. 신병 관계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건강상의 문제일 가능성 혹은 뭐 이제 어떤 범죄와 연루가 돼 있거나 그 직위와 관련된 이런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돼서 이제 징계를 받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확인되는 거는 뭐 그 북한 측에서 신병 처리를 한 거는 이제 확인한 것 같고요. 이게 뭐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뭐 이거는 뭐 북한에서 뭐 자기들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예. 근데 뭐 무슨 권력 투쟁이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주장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해서 일단 뭐 또 권력 투쟁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예. 그 사실 총참모장에 만약에 이게 뭐 권력 투쟁과 관련돼 있는 거라면요. 지금 뭐 해임된 지 이제 꽤 됐죠. 해임된 지 이제 꽤 됐는데 그 이후에 뭐 만약에 권력투쟁이라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면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무슨 뭐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 북한에서 군대가 뭔가 반발을 했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은 뭐 전혀 포착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뭐 그런 걸로 봐서는 권력투쟁설 이런 뭐 이런 건 별 신빙성이 없는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론이 되고요. 그리고 선당이냐 선군이냐 뭐 이런 지금 뭐 논란이 있는데 그 당과 군대가 뭐 거의 사실 유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당원의 당 주요 인사의 한 30%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군인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당원이자 곧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를 좀 그 잘 이해를 못하는 데서 제가 보기엔 벌어지는 일 같아요. 이제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과 군 정부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예,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당과 군대 사이에 뭐 군대 요즘 뭐 별로 그런 건 없지만은 뭐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북한 뭐 조선인민군의 주요 그 뭐 간부들 이런 사람 대부분 노동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중요한 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리용호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직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에서 해임을 시켰고 군에서 해임이 된 게 아니라. 당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뭐 당이 자국 군대이고 뭐 정부이고 또 정부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 거의 대부분 조선노동당 당원이죠. 예. 그래서 당에서 다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정부와 군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예. 그런 북한 체제를 사실 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과 군대가 무슨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거는 뭐 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예, 그 정대협, 예,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예, 정대협이라고 하죠, 약칭. 예, 정대협이 북한의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협의회 조대위, 예, 이제 북한의 그 기구예요. 예, 조대위라는 곳에 시 한일정보보호협정 규탄 남북공동성명을 추진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정대협 관계자가 북측의 남북공동성명 제안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제안한 단체들을 포함해서 정대협 회원단체들에게도 동참 의사를 타진할 것이라고 그러고요. 북한의 조대위에서는요 지난 16일 정대협에 패스를 보내서 한일정보보호협정 규탄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제의를 한 바 있는데요. 이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전국여성연대 등을 포함해서 제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요 조대위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등등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정대협 회원단체는 NCCK 양성평등위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 전국연합회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원불교 여성회 한국여성민회 한국여성회전화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수도회 장상연합회 등 20개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단체들이 이제 공동성명을 지금 이제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높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아직 뭐 그 발표는 안 했는데요. 지금 어쨌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어서 뭐 정부에서는 그닥 이거 뭐 허용을 하지 않을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거 뭐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남과 북이 공동 대응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 정부는 좀 생각이 다르겠죠. 예, 총리가 기습적으로 뭐 이거 통과를 시켰던 그런 법안이고 뭐 이 때문에 이제 뭐 쇼로 끝나긴 했지만은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죠. 예, 자기들끼리 이상한 쇼를 하는 예, 기상천외한 행태를 보여줬죠. 새누리당이 예,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부결시키는 코미디를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뭐 자기들 입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뭐 반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뭐 국민들 정서도 그렇고 또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하고 뭔가 이렇게 마찰이 있는 문제는 그래도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게 맞잖아요. 이제 한일 협정이니까 이게 또 다른 나라의 마찰인가 이런 게 또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주로는 이제 여성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남쪽의 뭐 주요한 진보 단체들도 공동성명에 좀 참여를 해서 국민들의 좀 목소리를 모으면 어떨까, 예, 이렇게 뭐 판단이 됩니다. 예.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죠. 예, 김용환 씨, 뭐 이른바 뭐 주사파의 대부 해서 뭐 유명한 사람이죠. 예, 한때 뭐 주사파였다가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예, 김용환 씨가 국가안전위해죄로 지난 3월 29일 중국의 국가안전부에 체포가 됐었습니다. 국가안전위해죄. 예, 이분이 중국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국가안전을 위협했다라는 거죠. 중국 가서 혁명하려고 그랬나? 예, 좀 희한한 양반인데, 예, 아무튼 김영환 씨가 한국인 4명과 함께 강제 추방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20일, 7시 30분께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예. 외교부 당국자는요, 중국 정부가 단둥에 구금 중이던 김영환, 유재길, 강신상, 이상용 등 4명을 20일 5시 15분 한국 측에 넘겨줬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같은 날 6시 11분에 선양에서 비행기편을 이용해가지고 김영환 씨가 귀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중국 측에서는 19일 날 김 씨를 석방할 거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요. 외교 당국자는 귀국 후 관계 당국에서 건강검진과 체포 방해에 대한 간략한 조사 후에 바로 귀가시킬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남의 나라가 가지고 국가 안전을 위해했다라는데 이게 뭐 간단하게 조사 후 귀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한 외교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인데 뭐 중국에서 풀려났다고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심도 있게. 근데 뭐 조사를 안 하고 바로 뭐 귀가를 시킨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튼 뭐 그간 정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고 그 결과 오늘 4명이 귀국한 것을 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지금 뭐 왜 석방이 됐는지 뭐 요거는 지금 뭐 확인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뭐 일종 교환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측에 지금 뭐 구금돼 있는 뭐 중국인 범죄자들과 김영환 씨를 뭐 교환을 하는 뭐 이런 제의를 했다라는 썰도 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아무튼 예, 뭐 중국 측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김영환 씨가 일단 귀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제가 상당히 주목되는 건요. 이 사람이 19일 날 지금 귀국이 됐는데 국가 안전 위해 뭐 이런 제가 제목이 걸렸다라는 건 단지 뭐 탈북자들 뭐 구호 사업하고 이런 걸 했다라는 게 아니죠. 뭔가 중대한 국가 범죄를 저질러서 중국에 체포가 된 건데 19일 날 19일 날 중국 측에서 석방을 하겠다라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는데 같은 날 북한에서 그 동까모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날 바로 그 석방을 하겠다라고 중국 측 우리 측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씨가 이 사건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그죠? 국가 안전 위해죄라는 제목이 걸린 것도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 이러저러한 행위들을 하는 데서 뭔가 역할을 했다가 중국 측에 이런 체포가 된 것 아닌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또 그날 또 그럼 석방이 됐다라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만약에 관계가 있었다라면 오히려 중국 측에서 그 김영환 씨를
구금을 하고 있었어야 이게 맞는 건데 갑작스럽게 석방을 한 거는 이 돈까무 사건이 향후에 심각한 외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 이를 어떤 위험성을 중국 측에서 저는 포착을 하고 일단 좀 손을 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씨를 데리고 있게 되면은 중국 측 또 여기 관여가 되죠. 네, 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건 그 체포를 하고 뭐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럼 중국이 뭐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뭐 내놓든지 뭐 이러저러한 책임을 져야 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손을 털기 위해서 네, 지금 돈까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질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측으로 불똥이 튀는 중국이 난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하고도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 한국하고도 적당히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북한하고도 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게 민감한 사람을 중국이 지금 데리고 있으면 지금 만약에 이 사건을 김영환 씨가 총지휘를 했다 이런 혐의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이거 이 사람을 중국 측이 데리고 있게 되면 한국한테도 곤란하고 북한한테도 좀 곤란해지는 거죠. 차라리 김영환 씨가 이제 한국에 가 있으면 한국 정부 책임이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중국이 데리고 있으면 이제 한국에서는 내놓으라고 할 거고 북한에서도 이제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인도를 해라 신변을. 이거 범죄자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테러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넘겨야 된다. 뭐 이러면서 외교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급작스럽게 이 돈까무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이거 괜히 잘못하다 불똥이 튀기겠다 싶어가지고 이 김영환 씨를 좀 귀국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추론을 해보면은 돈까무 사건이 향후 한반도와 이 주변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이제 중대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중국도 이와 관련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좀 불똥이 튈까봐 좀 우려를 하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오늘 주간 한반도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주간 한반도 초점 남북관계 종결자 돈까무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튀어갈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국하에 그것만이 내 세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들국화의 그것만 있는 세상 보내드렸습니다. 예. 신청곡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장사익 씨의 찔레꽃을 다음 곡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신영원의 터, 예, 신영원 씨의 터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곡은 예, 안치환의 이무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이네요. 제가 보통 한 시간 정도에 세 곡 정도, 예, 그러니까 대여섯 곡 정도 제가 일주일 방송하면서 하루 방송하면서 한 두 시간 동안 두 곡 정도를 좀 보내드리는데 대여섯 곡 정도를 보내드리는데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예, 남은 시간 동안 한 세 곡 정도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신청곡이 있으신 분들 있어도 신청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못 보내드립니다. 예, 제 스타일 아시죠? 보내봐야 안 되니까요.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셔도 안 합니다. 어차피. 예, 그래서 개인적이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신청곡이 다 찼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예,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처음에 예, 두 명이서 시작했던 방송이 어느덧 예, 13분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참 한마디 통신 뭐 기록적인 시청률을 가지고 있죠. 청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듣는 분만 듣는 예, 뭐 이런 방송인데 참 놀라운 거는 예, 아주 뭐 우리 그 애청자 청취자들의 그 어떤 조직력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예, 결집력, 응집력. 요거 하나는 참 우리가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예, 언제나 13분. 아주 뭐 열혈 애청자. 한마디 통신도 한번 저 공개 방송 한번 할까요? 예? 13분 모셔가지고 예. 1대 13으로 예. 딱 좋네요. 어디 가서 술 한잔 하면 딱 좋겠습니다. 13명 모여가지고 예. 대략 보니까 예. 이제 고착이 된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조금 분위기 좋을 때 예. 한 40분 제가 99개 40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한 40분 정도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예. 뭐 그래왔는데 한반조 통신, 그러니까 시사탐구 생활할 때였죠. 시사탐구 생활할 때,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국내 현안 문제,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그때가 들으시는 분이 많았는데, 한반 통신을 바꾸고 나서는 확실히 청취율은 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한반도 남북관계 문제에 사실 좀 관심도가 높진 않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이렇게 좀 평이한 내용들은 아니죠. 예, 많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런 내용이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청취율은 줄어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예, 이 열혈대오 예, 열혈의 지금 13인 예, 13인의 성난 사람들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시드니 루멧인가요? 예, 그런 감독이 만들었던 13인의 성난 사람들 뭐 법정 드라마였는데 예, 13인의 성난 분들이 예, 언제나 지금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기회가 되면은 공개 방송도 한번 하죠. 뭐. 공개 방송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음주 대회 하자는 거죠. 뭐. 술이나 퍼마시자 뭐 저는 또 술권술을 만드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기 때문에 예. 지난 주말도 그냥 내내 퍼마셨습니다. 지금 예. 오늘도 또 퍼마실 게 될 것 같은데 참 걱정이네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사실 여름에는 좀 술을 안 먹어야 돼 자제해야 됩니다. 아 여름에 술 먹으면 상당히 힘든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몸에 열나면 따뜻해지니까 좋은데 아, 여름에는 짜증나잖아요. 술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여름에 또 술 더 먹게 되죠. 뭐 여기저기 술 먹기가 좋은 계절이니까 아무데서나 퍼질러져가지고 예, 술 마실 수 있으니까 예. 예. 여름에 더 마시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우리 기회가 되면은 예, 우리 애청자분들 한번 모시고 자리 한번 만들어 봐도 좋겠네요. 벌써 저도 이거 시사탐구 생활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2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마 7월이었나? 예, 7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2년이 넘어갔는데 애청자분들 이렇게 만나 뵙지도 못하고 참 뵐 수 있을 만한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한 달여 정도 지금 저기 게스트 초반에 좀 나오다가 예, 한 달여 정도 초대 손님 없이 방송을 진행을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 그 예전에 이제 처음에 들으셨던 분들 한번도 통신 처음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동북아의 문에 문경환 그 대표, 그다음 우리사회연구소의 곽동기 박사가 이제 간혹 나와가지고 같이 방송을 했던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로 했어요. 다시. 예.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는 이제 문경환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가 나와서
뭐 요분은 이제 주로 남북 북미 관계 그를 분석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우리 사회 연구소의 곽동기 박사는 북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예, 뭐 대한민국 몇 안 되는 북한 경제 특히 이제 진보적인 이런 입장을 가진 몇 안 되는 전문가인데 요 두 분을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 모시려고 그래요. 나와서 이제 동북아의 문경환 대표하고는 이제 한반도 정세를 위주로 해서 분석해 보는 이런 시간, 그다음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뭐 분석 이런 걸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곽동기 박사는 뭐 지난 몇 번 하다가 말았는데 통일 경제 문제 좀 같이 방송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들어주세요. 13명은 좀 너무하잖아. 뭐 팟캐스트에도 보니까 뭐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팟캐스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바닥을 치고 있어가지고. 방송이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이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좀 광고도 좀 해주시고 이게 잘 들어보면은요 뭐 어려운 거 재미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격조가 있고 수준이 있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방송을 듣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시대 대한민국에서 방송으로 지금 북한 문제를 이렇게 나름 좀 그 어떤 객관적으로 헛소리 말고 맨날 뭐 북한 망한다 뭐 4년 동안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긴커녕 뭐 잘만 돌아가고 있더만요. 그런 이제 헛소리 말고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그 분석을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한반도 통신 아니면은 이거 들으실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북한을 모르면은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도 지금 보십시오. 이거 종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북한을 알아야 정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애청자분이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 채팅창에 그 이제 당분간은 이제 대선 얘기만 해라. 뭐 한 번 더 통신이냐 이러는데 그거 저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이제 대선에서도 북한 변수가 결정적입니다. 북한을 알아야 돼요. 북한을. 그죠? 뭐 이번에 뭐 진보당 사태도 결국 이제 북한 문제 아닙니까? 종북이냐 아니냐 뭐 이게 뭐 초점이 된 거죠. 그래갖고 뭐 이 진보당의 어떤 역학 구도, 당내 어떤 그 세력 구도를 이가 확 변한 거죠. 북한 변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도요 결국 북한입니다. 문제는 저 새누리당하고 뭐 들고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저쪽에서 또 북풍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대선에서 핵심도. 예, 대선의 핵심도 이게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북한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잘 예리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말려듭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통신 저는 이거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유익한 프로그램을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데 참 시청률이 이렇게 기록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방송을 진행해서 제가 뭐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른바 이거 뭐 호객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애국의 어떤 열정으로 이런 좋은 방송들을 정말 자꾸 이렇게 대중화가 돼야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한다 뭐 이런 또 애국심은 제가 표현이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청률이 많이 나와 청취율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얄팍한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130분 정도는 돼야지 13분은 몰라도 제가 한때 신화탐구 생활할 때 청취율 1000명에 도전해보겠다 그랬는데 헛꿈꿨다라는 걸 요즘 가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130명이면 뭐 충분합니다. 여기저기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평일 뭐 그죠 오후 3시에 그것도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들으시긴 좀 아무래도 어려우시죠. 또 방송 시간도 길고요. 2시간이면 사실 애국전선보다 더 긴 시간인데 2시간 동안 한 사람이 떠들어대는 게 이게 뭐 상당히 지루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러저런 뭐 재밌는 코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라 상당히 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생방송으로 좀 들으시는 건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고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 토막토막 잘라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보통 제가 한 30분 정도 떠들고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니까 딱 이게 나름 제가 다 고민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막 하는 것 같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 30분 정도를 끊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뭐 생방송으로 들으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얘기를 하죠. 주간 한반도 초점 시간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종결자 동까모. 참 이름도 잘 듣네요. 동까모. 동자몽이라는 만화 영화 있죠. 일본 애니메이션 동자몽.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동까모. 이거 지금 어떻게 갈 건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 남북 사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한국 정부에서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뭐 현재 이런 입장이고요. 그 대신 그건 확인했어요. 지금 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영철이를 나이가 우리 나이로 좀 나이가 50대 정도 된 걸로 보여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50대 정도의 인물인데 탈북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탈북자하고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정부 측에서도 확인은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전영철 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요.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여기 한국 정부 관여가 돼 있는지, 관여돼 있다면 어떤 기관이 어떤 형태로 관여가 돼 있는 건지 뭐 이런 건 아직 쟁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한국 쪽에서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어딥니까? 그 정도만 확인돼 있는 전영철 씨가 이제 탈북자하고 한국에 거주한다라는 것만 확인돼 있는 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북한이 이걸 입증을 해야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혐의를 여기가 이제 원고 측이 되는 거죠. 원고 측에서 피고 측 범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재판을 하면 검사가 피고의 범죄를 입증하고 피고는 변론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주장을 일단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은요, 전영철 씨가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의 최고존엄,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과 기념비를 파괴하려고 전영철 씨가 북한에 들어갔고, 북한인민해방전선, 북민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전에 뭐 많이 뭐 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북민전, 네. 북한인민해방전선. 네. 이거 사실 뭐 북한 조직 같아요. 네. 탈북자 조직이 아니라 북한에서 만든 조직 같은데 북민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요, 이게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그 창립대 직전에 직전에 북민전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탈북자가 이반명 시대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인 출신 탈북자를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탈북자들 중에서 군인 출신인 거네요. 예. 그래서 북민전을 조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단체 주요 구성원들은 북한에서 군관, 즉 장교, 군사대학 출신, 특수부대 출신, 일반 군인 출신들로 북한군에 몸담았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됐고요. 결선 목적이 북한이 탈북자들을 가리켜 민족 반역자, 인간 쓰레기로 부르며 첫째가는 처단 대상이라고 낙인 찍은 이상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면서 행동으로 북한의 변화를 보여줄 동지들과 단체를 결성하게 됐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단체가 결성될 때부터 행동을 뭘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은 북한 내부에 김정일 반대하는 세력이 이미 산생돼 있고 이제는 상당한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의식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을 해서 김정일 독재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게 취지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지 이제 남쪽에서 북한을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정부 반대 세력, 반정부 세력이죠. 북한 내부에 있는 반대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게 이 단체 이 단체 지금 취지라고 합니다. 결성 취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날 창립대가 열렸다라고 하고요.
자체 제작한 군기가 있다네요. 예, 그리고 그 창립 때 때 그 모든 회원들이 자체 제작한 군복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군사 조직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 현재 민간인 출신이지만, 이거 뭔 소린가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일단은 군인이었고 지금은 민간인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북한의 국변 사태에는 북한으로 진격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격을 한다라는 건 이제 군사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남한의 친북적 성향을 전파하고 있는 친북 세력들과도 과감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과감한 투쟁이 뭐 테러하겠다는 건가요? 하여튼 뭐 이런 성격의 단체에 회원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내부에 동상을 까부시는 모임, 예, 동까모, 그 이제 동상 이게 약칭, 동까모가 이제 약칭인 거죠. 동상을 까부시는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민해방전선에 북민전에 제가 보니까 이게 하부 조직 같은 것 같아요. 소모임. 그죠. 이제 북민전이 이제 북한을 뭔가 와해, 예, 체제 급변사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런 실질적 행동을 조직하는 이런 형태의 군사조직이, 준군사조직인 거죠. 뭐 군기까지 만들고, 지금 뭐 군복까지 입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준군사조직,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동까모라는, 일종의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러행위를 조직하는, 뭐 이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요런 데서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예, 그 전현철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전현철 씨 주장에 따르면은, 북민전 대표도, 저들이 조직한 동까모가 미국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작년 6월과 8월에 미국을 갔다 왔다. 성과가 없어 미국의 신용을 잃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소리만 계속을 했다. 이런 게 자기가 전해들은 얘기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민전 대표가요, 김성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작년, 그러니까 2011년 6월과 8월에 미국을 왔다 갔다 했고, 미국에 지금 자기가 후원을 받고 있다고 그랬고, 돈까모를 조직은 했는데 이게 뭐 성과는 없었잖아요. 하나도 깐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미국의 신용을 잃고 있다고 하면서 좀 뭐 이렇게 그 뭐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뭐 이런 걸 볼 때, 전현철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본다. 미국이야말로 극악한 테러 왕국이고 모략 범죄의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체포가 됐으니까 또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이건 뭐 사실 북한에서 그 극형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단은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 그 시인을 하고 폭로를 하는 이런 쪽으로 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요, 지난해 12월 22일 아침 8시 30분경에 정보당국 과장, 아마 요원 두 명이 찾아와 작전 계획을 설명했고, 자신들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승인이 되어야 하고 미국에서 자금을 유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당국 과장,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이라고 지금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지난해 또 12월 27일에 지금 날짜까지 정확히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원들이 미국에서 도착, 계획이 미국에 승인됐다며 2012년 2월 16일 혹은 4월 15일로 날짜가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4월 15일로 날짜를 정한 이유는요, 북에서 품을 들여 준비한 태양절 백돌 경축 행사 분위기를 흐려놓을 수 있고 소문도 크게 낼 수 있으며 북의 민심도 흉흉하게 할 수 있다. 그 파문이 대단할 것이다. 이번 폭파 사건은 철저히 외부 세력이 아니라 공화국 내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요원들한테 들었다라는 겁니다. 전현철 씨가. 예. 전영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북민전은 김성민 씨가 대표이고요, 그를, 그러니까 전영철을 김성민이 동까모에 포섭을 했고, 동상 폭파 작전을 지시한 인물은 남한 정보당국 소속으로 조선일보 기자로 위장한 고동균 씨와 심암계이다. 또한 자신은 군 기무서 처장인 손기만 씨하고도 연관이 됐다. 이거 뭐 거의 실명이 거의 공개가 됐죠. 저희가 한번 찾아보죠. 고동균 조선일보 기자로 위장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찾아보면 조선일보 기자로 이름이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오면 이제 아닌 거죠. 예, 고동균. 제가 검색을 했더니, 그죠? 일단 인물 정보에는 한의사가 나오네요. 뉴스를 더 볼까요?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였으니까,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에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일단 조선일보 기자로, 고동균은 지금 일단, 예, 검색이 안 되네요. 이건 뭐 고동균이라는 사람이 없는 건지, 현직 기자가 아닌 건지, 뭐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조선일보 기자로 위장한 고동균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 뭐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심아무개는 제가 뭐 검색을 할 수는 없고, 군 기무사 역시 뭐, 이건,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손기만이라는 사람인데, 확인이 안 됩니다. 뭐, 요런 인물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요, 북한 주장이 상당한 뭐,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전현철 씨가 자신이 주장한 이제 동상 폭파 계획을, 아주 상세히 묘사를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어떻게 지금 묘사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장사에게, 찔러꽃 보내드리겠습니다.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장사에게 찔레꽃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뭐 조선일보 고동균 이런 사람을 제가 검색해서 못 찾았다고 그랬는데요. 예, 길꽃평화님이 기사도 찾아주시고 예, 수사를 쫙쫙 해주셨네요. 예, 우리 발칙한 청취자님 등등 하셔가지고 바로 이 사람의 신상털이 바로 됐습니다. 아, 제가 이게 검색이 안 된 이유가요. 기자가 아니라 PD네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미디어 특별본부인가요? 뭐 그런 특별사업 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크로스 미디어라는 뭐 이런 미디어 국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특별 취재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동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주로 이런 거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천국의 국경을 넘다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가지고 일본 NHK에서 지금 보도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탈북자들을 인권 실태로 고발한 작품인데 한국 콘텐츠 진흥원, 한국 문화 진흥원 CAAM 예, Center for Asian American Media,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콘텐츠 진흥원 이런 제 그 친구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반 그 저기 정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부 부처나 다름없는 이런 데인데 이런 데 문화 방송 문화 진흥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AAM 여기 그러니까 미국인을 위한 아시아의 미국인을 위한 미디어 센터. 미국도 관련돼 있는 거네요. 이런 데서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배우 전도연, 지진이, 하정우 이런 사람들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한글판과 영어판 나레이션으로 참가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지만 그 한국계 스타 존조, 문 블러드굿 다니엘 해니가 출연료를 받지 않고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상당히 뭐 어떤 느낌이 나죠. 예,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한국 쪽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이게 지금 그 어디 어디서 방송되냐? 한국에서는 EBS에서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 방송됐다고 그러고요. 프랑스의 공영 텔레비전 프랑스, 벨기에의 RTBF, 폴란드의 TVN24 이런 데서 방영을 했고요. 영국의 공영 PBS와 영화 채널 HBO, 영국의 BBC 월드 뉴스, 독일의 GDF, 카타르 알자지라 이런 데서 방송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확인이 됐고요. 영화 크로스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차인표 씨가 출연했던 크로스라는 영화에 또 작가도 했다고 그러나요? 아마 무슨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자문? 자문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탈북자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니까, 뭐 일단 이 사람의 주장, 전영철 씨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일단 보여지네요. 신빙성이 있는, 뭐 구체적으로 이름이 다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걸로 봐서는 이게 뭐 북한에서 조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예컨대 이제 군 기무사의 처장 중에 혹시 기무사도 검색이 될까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기무사에서 일하는 사람 실명 검색이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기무사에서 일하는 처장을 알기는 어렵겠죠, 북한에서. 예. 뭐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뭐 이 사람도 실명이 맞다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전영철 씨가 자신이 주장한 동상 폭파 작전 계획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예. 동상 폭파 작전은 당초 2월 16일이나 4월 15일이었는데 폭발물이 준비되지 않아서 7월 27일 0시로 최종 계획이 됐다고 그러고요. 뭐 727도 뭐 북한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뭐 정치 일정이니까 아마 그때 뭔가 분위기를 흔들어 놓겠다 이랬다라고 봅니다. 폭발물 반입을 위해 자신은 밀수업자로 위장을 해서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잠입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폭발물은 보온병 형태로, 보온병이 또 나오네요. 보온상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이게 무슨 뭐 윤봉길 의사도 아니고, 예, 보온병 형태로 24시간 후 자동체계로 넘어가며 설치자가 4, 5km에서 원격조종기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 발사된다. 이게 뭐 희한한 무슨 폭탄이네요. 그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냐 미사일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다가 설치해 놓고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4, 5km가 떨어진 곳에서 원격 스위치를 누르면 자폭을 하는 게 아니라 발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어디로 날아가도록 설치를 해 놓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동상을 폭파한다 그러면 동상에다가 폭탄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동상으로 발사가 될 수 있는, 예, 잘 보이는 곳 이런 데 설치를 해놓고 24시간 후에 12시간 후에 자동으로 넘어가서 설치자가 4, 5km 또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 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또 4, 5km가 떨어진 4, 5km 정도면은 상당히 원거리죠, 그죠? 좀 인사동에서 제가 사는 쌍문동까지 정도, 그 정도, 그건 뭐 4, 5km 넘을 것 같고, 인사동에서 어디 정도일까요? 삼선교 정도까지? 이 정도면 4, 5km는 좋게 될 것 같은데, 삼선교에서, 그러니까 인사동, 여기 민중의 소리 건물에다가 폭발물 설치해 놓고, 예, 그러면 이게 청와대가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많이 폭파하고 싶다, 예를 들면.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이건 예입니다. 예, 청와대를 폭파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 민중의 소리 건물에서 청와대가 보이니까 여기다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12시간 후가 되면은 이제 자동 발사 체계로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예, 삼성교 쪽에서 발사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날아가가지고 청와대에 폭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를 잡을 수가 없죠, 도저히 이거는. 그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런 폭발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이? 이런 유의 걸?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무기 이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게 뭐 쉽게 구할 만한 뭐 어디 뭐 영화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데나 나올 만한 이런 무기인 것 같은데, 이런 무기를 확보를 해서 이걸로 이제 뭐 이른바 거사를 단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 업자로 위장을 해서 폭발물 투척기가 들어있는 생활필수품 지함과 똑같은 다른 지함을 준비해서 국경 비밀 통로를 개척하는 밀수업자에게 뇌물을 주고 폭파 설비가 은닉된 지함은 그의 의심이 사지 않게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가져가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상 앞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지붕 밑에 폭파 설비를 설치하고 어머니 집에 들려 원격 조종 장치가 내장돼 있는 손전화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게 폭발을 하나 봐요. 이거 완전히 뭐 진짜 미션 임퍼서블이네요. 이거 스파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이 손전화기를 엄마에게 주며 7시까지 나한테 소식이 없으면은 전화기에 있는 단추를 눌러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 집을 떠났다.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 치밀하네요.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전화를 하도록 한 거예요 자신한테. 그러면 어머니 뭣도 모르고, 자, 이 양반 이게
참 부모 자식도 없는 참 바, 좀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파렴치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냉혈한이네요. 그럼 어머니가 그러면 만약 이걸 누르게 되면은 그 어머니로 추적이 될 텐데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밀수업자의 도움으로 다시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빠져나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원격 조종장치 단추를 동상을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3, 4km 거리에서 한다. 그러면은 아마 신의주나 이런 지역 같아요. 그죠? 신의주 이런 지역이 아닐까. 동상. 그러니까 북한의 접경 지역에 있는 곳에서 아마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초 작전 날짜인 4월 15일에 맞춰서 3월 24일 날 고동균 씨와 심아무개 씨, 중국에 연기에 도착했고요. 3월 24일입니다, 이게. 준비 부족으로 재입국. 다시 5월 5일 중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4월 24일 날 들어왔다가 준비 부족으로 재입국을 해서 5월 5일에 다시 중국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여기서 다시 아까 주간 한반도 소식 때 전해드렸던 뉴스가 나옵니다. 김영환 씨가 체포가 됐던 게 3월 29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죠. 보도 내용을 3월 29일 중국 랴오닝성 다렌에서 탈북자 관련 회의 직후에 중국 국가안전부에 체포가 됐고 대련에서 단둥시 소재 국가안녕청에 구금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둥, 다렌 이쪽이 다 이제 그 접경 지역이죠. 북한 접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전영철 씨가 고동균 씨하고 심아무개하고 연길에 도착한 게 24일이에요. 그죠? 24일입니다. 그리고 그 탈북자 대책 회의가 날짜가 네, 이거 좀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렵네요. 날짜가 29일 날 탈북자 관련 회의 직후에 체포됐으니까 29일 날 아마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9일 날 탈북자 회의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26일 날 들어갔으니까 이 회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이 회의는 그죠? 이 탈북자 관련 회의라는 게 바로 요 거사를 단행하려던 회의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정부 측에서 확인을 하고 일단 회의 장소를 뭐 제가 보니까 급습하지 못한 것 같고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래도 그 무슨 저기 뭡니까 도청이라든지 그랬던 거 아닌가 봐요. 중국 당국이 이제 추론이지만은 이상한 회의를 하니까 아마 공안 쪽에서 국가안전부 쪽에서 요 회의를 도청을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체포를 한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직접 회의에 참여는 하지 않았어도 그죠? 회의에 참여는 하지 않았어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시기적으로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김영환 씨가 체포됐을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국가안전위해죄 이런 게 지금 중국 쪽에서 혐의가 걸렸는데 이게 최저 10년,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근데 또 중국 가가지고 탈북자 뭐 그런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동안 탈북자를 좀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 쪽에서 처벌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뭐 대체적으로 잡히면은 그냥 뭐 추방을 하거나 뭐 불법체류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김영환 씨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인데 또 탈북자들 몇 명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다고 이걸 국가안전위해죄로 이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할까 제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중대 지금 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대략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3월 24일 날 이 전영철 씨가 고동균 심아무개와 중국 연길에 도착을 했다라면은 그리고 29일 날 탈북자 관련 회의가 있었다라면은 이 두 사건이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예, 중국으로 갔다 오라고요. 5월 10일 날 심아무개와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뒤 5월 13일 9시 30분경에 두만강 대안을 통해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 갔다는 거죠. 폭발물과 비슷한 물품을 북한으로 들여보냈다라고 합니다. 작전에 앞서 현지 점검을 위해 전영철 씨는 6월 18일 11시에 북한 국경 동시로 잠입, 새벽 2시경에 중국으로 나오려다가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6월 18일에 체포가 된 거죠. 또 전현철 씨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송림 2동에 거주를 했다고 그러고요. 북한 주민 탈북자를 돕다 적발되었고 처벌이 두려워서 2010년 4월 24일에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행가담 이유에 대해 남조선에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다. 더욱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디 가나 냉대와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차려진 천안 일자리마저도 때우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생활고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일에 참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의 파괴책 동행을 일단이라도 밝히니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내가 저지른 범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걸 다시금 통절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요, 북한의 평양인민문화공간에서 열렸다고 그러고요.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등 북한 기자들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뭐 AP통신도 지금 중국의 지부가 있죠. 여기에 기자들과 체류진 해외 동포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일단은 뭐 이거 기자회견 다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쭉 제가 살펴본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들이 매우 그 등장한 인물들도 보면은 신빙성이 있죠. 관련된 인물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북한에서 이걸 조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영철 씨가 일단은 춘천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탈북자라는 것 자체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상당히 난처한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이거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이 전망이 될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원의 터 보내드리겠습니다. 5000년을 살았네 오진 바람
예, 신영원의 터 보내드렸습니다. 뭐 벌써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한 10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오늘 방송은 좀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뭐 돈까무 사건 이거 계속 파장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사탐구생활 아니죠. 아직도 과거를 못 잊었네요. 한마디 통신에서 계속 주목하면서 그때마다 중요한 소식이 올 때마다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일단 이게 어떻게 퍼져나갈, 이 어떻게 파장이 지금 갈지 제일 주목이 되는 거는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이건 실제 이제 누가 했냐 마냐 이걸 떠나서 북한에서는 어쨌거나 한국과 미국이 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미국 쪽에서 뭐 부정을 하더라도 북한은 그의 그 뭐 자기들의 어떤 입장대로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어쨌건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어도 뭐 이미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상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혹은 북한이 이걸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거는 뭐 국가적 테러 공격 행위 아닙니까? 전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주권 국가라면은 이에 상응한 침공을 당한 건데, 침공을 당한 건데 그에 상응한 외교적 혹은 군사적 이런 대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테러 단체가 가지고 테러한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국가 미국이 어떤 북한 주장에 어쨌건 미국이 뭐 돈을 대거나 사주를 해가지고 한국의 정보기관까지 관여가 돼서 이런 폭발을 하는 테러 행위를 이거를 시도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이건 뭐 침공행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지 않겠나. 예, 그럼 외교적이건 군사적이건 어떤 대응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외교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형국은 아니죠. 일단 한국도 미국도 이걸 시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뭐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뭐 보상을 하고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 푼다면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일단 뭐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했다 그러는데, 안 했는데 그걸 뭐 사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천안한 문제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북한에 우리는 북한이 했다 그러고 북한에서 우리가 안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공회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게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남쪽에서 뭐 뚜렷하게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는 뭐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은 북한이 저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뭐 사실은 뭐 서로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고, 안 한 걸 또 했다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사과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이 물리적 해결책 대응, 군사적 대응 방식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그 살인면허를 주는 거죠. 아, 우리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기다 뭐 폭탄을 까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이런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 입장에서 주는 꼴이 돼요. 가만히 있을 경우에. 그리고 뭐 한두 사람 처벌한다고 이게 미국이 멈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 사태가 더 심각한 물리적 저는 충돌로 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고요. 북한 측에서도 좀 그와 유사한 인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아까 말씀드린 총련 기관지죠. 조선신보에서 시리아 사태와 조선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 뭐 내전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문제하고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같은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시리아 리비아와 똑같이 조선에 대해서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민간인을 가장한 특수요원들을 다수 지금 잠입시키고 있다. 그자들은, 특수요원들은 북한 대북 군사적 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소란을 일으키는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친미 국가인 요르단에서 시리아의 무장 고용병들을 침입시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건 뭐 서방 진영에서 분석과는 완전히 지금 판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르단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용병들을 데려다 놓고 이걸 시리아에 침입시켜 전쟁을 일으켰다. 예. 작년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리비아의 반정부 폭동도 미제가, 미국이죠, 무장 고용병들을 투입했다라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른바 뭐 자스민 혁명, 리비아나 시리아에서 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내전 상황들이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어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어떤 이 독재 정권과 시민들이 충돌하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인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리비아 문제도 미국이 이제 그 용병들을 투입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 리비아 문제도 그런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지금 미국과 그 앞잡이들이 조선의 용도자, 그러니까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죠에 대해 미친 듯이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대북 작전 계획 5029의 1단계다. 최근에는 대북 침공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려는 삼각 군사 동맹 조작마저 가능되고 있다. 그럼 현대 제국주의자들은 국제 보도 기관과 모략 집단을 조종하여 침략을 감행한다. 특히 상대방 국가 지도자를 장기간 걸쳐 악마로 그려내는 모략 선전에 주력한다.라고 하면서 리비아, 시리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북한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리비아도 처음에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뭐 이런 소란이 벌어지면 이제 용병들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이 무너졌다. 지금 우리한테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대북작전계획 5029의 1단계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북한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거죠. 물론 뭐 조선신보가 그 북한 정부의 공식 지금 기관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북한 정부의 입장을 지금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그 뭐냐 북한이 북한은 미국이 지금 전쟁을 개시한 거다. 우리한테 대해서 이런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전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포고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바로 뒤이어서 20일 날 외무성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쭉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미국이 개입돼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드러냈는데 지난 6월 중순에 한국에 미 국무성 대북인권 특사 로버트 킹이죠. 대북 특사가 방문을 했는데 미국이 올해 $10,000,000를 북한의 내부 교란을 위한 모략 단체들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0,000를 반북단체들에 이제 지원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북민협이나 뭐 이런 데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10,000,000면 얼마죠? 100억 원이에요. 이제 100억 원을 지금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 돈 100억 원이 이제 어떻게 쓰였느냐. 예. 그리고 또 바로 그 시점에 그 $100,000,000, 그러니까 100억 원을 지급한 시점에 그 전후로 해서 그 사람 6월 18일 날 들어간 거죠. 아, 6월 18일 날 들어가게 6월 18일 날 체포가 됐고 5월 달에 지금 들어갔죠. 5월 달에. 3월 달에 들어갔다가 잘 안 돼 다시 나왔다가. 근데 그때는 중국을 간 거고 북한에 들어간 거는 이제 5월 달에 들어갔는데 5월 5일 날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으로 넘어 들어간 건데 대략 그 일이 벌어지고 그 뒤에 이 $100,000,000가 지급됐다라는 거. 그리고 전영철 씨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미국 쪽에 승인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자금을 이거 뭐 미국에서 지금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을 드러낸 거죠. 북한 외무성이. 이제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좀 발표를 했다, 한 거기 때문에 미국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입장 발표가 공식적으로 된 거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2000년 10월 12일, 2000년 10월 12일에 발표된 북미 공동 커뮤니케, 그 다음에 9.29 공동성명의 기본 조항들을 통째로 뒤집어 엎었다. 그래서 2000년에 합의된 것까지 다시 끌어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합의가 전면적으로 무효화됐다라는 것을 그런 입장을 사실 밝히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 격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라고 지금 북한의 외무성은 주장을 하면서요. 재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핵 정책, 북한의 핵 대미 정책, 핵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그 얘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라는 건 이제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핵 문제를 풀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이고요. 대화와 협력의 방식으로 핵 문제를 풀지 않는다라는 건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제3세계로 이전하거나 확산시킬 의사가 있다라는 뜻으로 익힐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핵 통제 체제가 핵 독점 체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또 북한도 자신의 핵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핵 주권이죠. 예, 핵 주권을 지키겠다라는 명분으로 또 군사적 물리적 대응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돈까무 사건은 단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까지 근본적인 파탄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 종결자가 되고 있다. 예, 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 뭐 계속 그래왔지만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도화선에 불이 당겨진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3시에 만나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치환의 이무기 보내드리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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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